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여행자를 위한 지식 가이드 스물왕국찾기의 김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숨은 한국의 묘미를 선사해 주실 세 분의 동반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까치까치 설날, 네. 어저께고요. 네. 우리의 설날은 오늘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혼자 이렇게 인사를. 네. 우리 덕담 한마디씩. 네. 우리 박광희, 아, 우리 김유진 가이드부터 아, 그럴까요? 덕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더위도 먹지 말고 추위도 먹지 말고 나이도 먹지 말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세요. 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광희 가이드도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집에서 지금 만두 끓여 드실 텐데 그 만두에 소 말고 거기에다가 행복, 건강, 그다음에 부귀 이런 거를 다 담아갖고 맛있게 한 그릇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연 씨. 아우, 서식 씨 같아요. 아. 네. 오늘 아침에 떡국 드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네. 떡국처럼 하얗고 맑고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한 해 되세요. 그리고 유기농 야채처럼 싱싱하고 신선하고 건강하세요. 이야, 오늘 뭐, 덕담을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역시 수연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설날에 보내드리는 숨은 한국 찾기 오늘 스페셜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죠. 요리 연구가십니다. 이종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저희가 설을 맞아서 네. 요리 연구가 우리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네네. 숨은 한국 찾기에서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새해에 모든 사람들의 인사가 모든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행복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음식을 하니까 정말 올 한 해는 건강한 음식 드시고 또 건강하게 그래서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음식을 전성스레 항상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하셨으면 그럼요. 네. 인상도 정말 너무 온화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랑 엄마랑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팬이 정말 많으시죠. 그쵸? 아, 우리가 이렇게 설에 음식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찾아서 풀어볼 예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설에 떡국을 먹는가? 예. 흰떡이 가지고 있는 게 희다라는 뜻이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곡식을 재배를 해서 그거를 수확을 해서 제일 좋게 만들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해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 마신다는 건 새로 시작하고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흰떡을 또 흰떡. 먹고 네. 네. 흰떡처럼 깨끗해지다는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 떡국의 그 유래에 대해서는요 오래된 문헌이 이렇게 네. 많지 않아서 정확한 때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 동국 세시기의 그 기록에 의하면 떡국을 백탕 또는 병탕이라고 병탕.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탕이라고 하는 거는 겉모양이 좀 하얗다라는 의미고 네. 그리고 떡을 가지고 탕을 끓였다고 그래서 병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물어볼 때에 병탕을 몇 사발 먹었느냐고 묻기도 하죠.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새해에 떡국을 먹어야 나이가 한 살 든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첨새병이라고도 합니다. 떡국을. 아, 나이가 하나 첨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그죠. 어렸을 때는 설날에 떡국 막 두세 그릇 먹으면 먹고 싶죠. 나 오늘 두 살 먹었다, 세 살 먹었다 맞아요. 이렇게 자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먹게 되죠. 그렇게라도 좀 나이를 안 먹고 싶으니까. 맞아요. 예, 아주 그런 의미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설 특집이니만큼 설 떡국 지도를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설 떡국 지도요? 전국적으로 어떤 떡국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충청도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충청도? 자, 생떡국. 생떡국. 충청도는 생떡국. 생떡국입니다. 생떡국. 떡국이 뭔가요? 이게 뭔가 많이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날것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왜 팥죽에 보면 새알심 드셔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예, 예. 부드러운 떡국이에요. 그러니까 맵쌀가루를 반죽을 해서 네. 이렇게 떡가래로 둥글게 이렇게 해서 둥글게 썰어서 장국에다가 끓인 떡국인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 떡국은 떡을 익혀서 넣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생거를 넣어서 끓이기 때문에 생떡국, 날떡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실은 부모님도 대전 사시고 본가가 네. 대전이거든요. 네. 네.
못 드셔보셨어요? 네. 네. 지금은 뭐? 엄마. 예전에는. 엄마, 나 나이 지금까지 좀 헛떡국 먹은. 엄마. 어. 자,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경기도 갑자기 수현 씨 눈빛이 반짝거리는데. 저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자, 그래요? 경기도에는 어떤 떡국이 있는지. 자, 조랭이 떡국입니다. 조랭이 떡국. 조랭이. 조랭이 떡국. 아, 이게 조랭이가 좀 작은 그거. 맞아요. 눈사람처럼 생긴. 눈사람처럼 생긴. 네.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수현 씨가 얼만큼 예, 잘 취재를 해오셨는지. 수현 씨가 맡으셨죠? 네. 경기도의 조랭이 떡국. 네. 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네, 설 음식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선생님을 제가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고우세요. 생기가 더 이쁘지. 카메라 보고 그럼. 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어떤 음식을 할 건가요? 오늘은 정말 북한에서 맛있는 개성 넘치는 음식. 네. 개성의 설 음식을 내가. 개성의? 짜잔! 개성 넘치는 음식. 오. 잠시만, 잠시만. 여기 있네. 여기요? 어머, 저기. 아, 부추. 부추. 맞아요. 부추도 필요하죠. 무도 있어. 무. 네. 애호박도 있고. 여기 뭐 다 있네요. 부추는 어떤 부추가 좋은 걸까요? 부추를 봤을 때 비비뚱하고 네. 우리하고 네. 새파란색이 나면서 새파란 이렇게 무 부추가 이렇게 잎이 네. 두께가 있는 게 너무 얇지 않지요 이게? 네. 약간 두께가 있는 약간 두께가 살짝 이런 부추가 향이 강하고 맛있는 거예요. 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사람들로 시장은 시끌벅적합니다. 부추 뭐야? 새우떡 만들 거예요. 이거 허벅 살을 다 하는가요? 경기도 지역 4대 5일장이라 꼽히던 일산 민속 5일장. 서민들과 100년의 새해를 함께한 오랜 장입니다. 선생님, 우리 뭘 만들 건가요? 개성에서 설날에 잘 먹는 조랭이 떡국. 조랭이 떡국이요? 네, 여기도 다 설날에 떡국 먹잖아요. 네, 떡국 먹죠. 근데 개성에서는 네. 떡국도 아주 예쁘게 네. 조랭이 떡국을 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요? 떡국이. 거기 육수를 내야 되니까 육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식혜만 주세요. 네요, 이 거기를 잘라서 육수를 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요? 큼직큼직하게. 육수를 먼저 해야 되니까. 네. 이제는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쌀가루로 네. 육반죽을 조랭이 떡을 해야 되니까 네. 육반죽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끓는 물, 따끈한 물로 해야지 네네 네. 근데 왜 뜨거운 물로 해요? 뜨거운 물로 해야지 네. 육반죽이 돼서 속이 쫄깃쫄깃하고 네. 잘 익어요. 선생님 이제 반죽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절여기 떡국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네. 떡을 아까처럼 이렇게 떡을 떡반죽에서 익혀서 네. 떡을 다시 밀어서 하는 게 있고 네, 네. 이 생가루로 저를 입반죽 해가지고 네. 절여기 모양으로 느에거치 모양으로 빚어서 네. 끓는 물에다 이렇게 익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네. 이 생가루 반죽에 가서 네. 절여 두 번째 방법으로요? 두 번째 방법으로 이거 네. 반죽을 이쁘게 빚어가지고 네. 단번에 익히는 고등어. 너무 설레요. 정월 초하루 날이면 가장 반가운 하얀 떡. 특히 개성에서는 누에고치 모양의 조랭이 떡국을 만들어 먹는 게 특징입니다. 선생님, 조랭이들이 떴어요 드디어. 엉덩 뜨면 이거 네. 뭐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에다 담가요. 이거 왜 담그냐면 이게 찬물에다 담그면 네. 얘네가 쫄깃쫄깃해지. 멋있다, 예쁘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복을 기원하고 재물과 건강 등 소망이 가득 담긴 조랭이 떡국. 정성스럽게 조상을 모시는 날이니만큼 재료도 넉넉하게 담아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음식이 화려한 개성의 개성 넘치는 떡국입니다.
새해 첫날 정성스레 차린 음식과 함께 풍성한 한 해를 기원해봅니다. 넉넉한 조상들의 마음이 담긴 설날 음식 한 상, 앙증맞은 모양으로 눈길을 끄는 조랭이 떡국과 개성에선 나이를 먹으려면 꼭 먹어야 한다는 담백한 야채 송편, 바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우메기 떡까지. 한반도의 중서부 경기도를 중심으로 음식이 발달한 개성에 개성 넘치는 설날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머, 이 귀여운 조랭이 떡. 이렇게 해서 고추까지 하나 이렇게 얹어서 한번 맛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빨리 넘기고. 너무 맛있어요. 와,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떡도 쫄깃쫄깃하고요. 국물도 굉장히 깊이 있고 담백하고 구수하고 너무 맛있어요. 깔끔하고.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송편 같지가 않고 만두 모양 같기도 한데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예, 야채 송편. 진짜 만두 같았는데 만두 같지가 않아요. 맛이 뭐랄까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조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밸런스가 최고이구나.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메기떡 주전으로 우메기떡을 맛보겠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네, 어느 걸 먹을까요? 네. 자, 먹겠습니다. 맵다. 맛이 날아가는 기분? 좀 신세계예요. 신세계. 아니, 이런 음식을 왜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았죠? 이렇게 맛있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저희가 어른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도 해석도 하고. 선임 경기 지금 약간 소름 다 돋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뭔가 새로운 어마어마한 발견을 한 듯한.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유난히 정성스럽고 고운 개성의 설 음식. 새해에도 손길 가득 정성 어린 음식으로 한 해의 소망을 그려봅니다.